하시는 걸 우리 후니킴님이 하는 걸 보고 이 방송이 거의 3년 되어 가는데 우리 이너피스 민수님, 후니킴님이 음악이 이렇게 늘어가는 게나 너무너무 뿌듯했어요. 그리고 통기타 곡을 또 이렇게 그렇단 정말 말이죠. 후니킴님 처음이죠 우리 방송에서. 네, 그렇게 예전에 해달라고 해도 안 하더니 오늘은 선뜻 해줬어요. 와. 근데 이 통기타 곡 혼자서 이 반주를 푸는 게그 쉬운 게 아니에요. 네, 이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. 반주기하고 하는 거하고는. 뭐 신당동 떡볶이 DJ처럼 뭐 하려고 해봐. 목소리 엄청 좋으신데. 뭐 해봐. 신당동 떡볶이. 그런 거안 해요, 이제. 짧게. 대단히 감사합니다. 비가 오는 어느 날이었어요. 길모퉁이에 있는 그녀에게 다가갔죠. 그녀는 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아저씨, 불 있어요? 전 담배를 끊었답니다. 그 이후로. 그 이후로 담배 끊었어요? 아, 비 오는 날 여자가 다가와서. 또 있어요? 다시 태어난데도, 다시 사랑한데도, 그만 할 겁니다. 그때는 우리 이러지 말아요. 조금 더 만나고. 이런 노래는 좋은 CD로 들으시고요. 저희 미라 누나께서 노래를 해주실 거예요. 와, 야.